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사셨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늘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속죽할지어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감찰하시고 감찰하시며 나의 삶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이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십자가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민수기 11장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영적 탈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민감한 주제죠. 영적 탈진.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동안 수많은 역경, 정말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위대한, 정말 그 위대한
그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요 영적으로 탈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영적으로 탈진하게 된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못 먹어서 기력 다 빠졌대. 맨날 먹는 만나 지겹대. 이러다가 여기 있는 200만 명의 사람들 광에서 다 죽겠대. 그러면서요, 이 성경적 의미로 보면은요, 악을 쓰고, 와! 하면서 진짜 막 악을 쓰고 분노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모습을요, 지금 모세가 봤어요. 진짜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기력이 빠져버린 거예요. 진이 빠져버린 거예요. 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요,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불평, 불만했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원망을 하고 막 그런 모습 보여도요, 중간에서 중재자로서 기도했어요. 저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정말 회개하는 기도를요, 중간에서 했거든요. 이제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 내리시려면 진짜 제대로 한번 빵! 좀 터뜨려 주십시오. 쟤네들 진짜 불심판 내려서 한번 정말 죽여주십시오. 그냥 뭐 하시든 말든 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신 거예요. 자포자기 해버렸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없어서.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고백이에요? 죽여달래. 나 이 고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대요. 하나님 빨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이런 고난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진짜 하기도 싫다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진짜 울부짖는 거예요. 삶의 문제만 다가오면 이전에 베풀었던 은혜 다 까먹는 그런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실제로 심판받아 죽는 꼴. 여러분들 그거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 간호사, 여기 우리 애들 중에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간호사도 있을 텐데, 혹시 여기서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저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중환자실에서 40일 한번 있었거든요. 사람이요, 하루에 몇 명씩 죽어 나가는 거 그거요, 계속 보는 게요, 그거요, 마음이 미쳐버립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세는 자기가 이끌 자기 말 듣고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하다 광야 속에서 죽는 거를 매일같이 봤어. 그러니까 막 기도했던 거야. 죽이지 말라고. 근데 진짜 이제 해도 해도 너무한 거야. 아무리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정말 막 그렇게 하셔도 무섭게 하셔도 정말 끝까지 정말 열정을 다해 불순종을 하네. 어쩜 그렇게 불순종을 해? 그러니까 그러한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이제 너무 그것도 보기 싫어.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면서 하나님은 축복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 같지가 않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만 맨날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 영적으로 탈진하니까 그동안 믿어지고 그동안 받아들였던 하나님, 아 진짜 이제 믿기도 싫어. 뭐 하실 대로 하세요는. 아 그냥 저 죽이세요. 나 이런 삶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라고 지금 이 믿음의 사람, 이 엄청난 출애굽의 이 영웅,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모세하면은요 엄청난 민족의 영웅이에요. 다윗과 모세하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이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뭐예요? 나 죽여달라고. 이 꼴 보기 싫다고. 이거 감당하기 싫다고. 여러분들 제가 맨날 웃어서 그러지 제가 요즘 굉장히 영적 탈진에 빠져 있어요. 안 믿지? 요즘이요 최근에 와서 저를 짓눌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진짜 진이 빠졌어요. 진도 빠지고 기력도 빠지고 실망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저에게 왔던 영적 탈진이 있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이상해 저에게 어떤 영적 탈진이 왔는데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신 거야. 그래서 우선적인 위로는 아 모세도 탈진했으니까 아 나도 탈진해도 되겠구나. 약간 위로는 살짝 됐어. 아 이런 위대한 모세도 탈진했는데 아 하물며 나 같은 거 나도 영적 탈진하는 거 당연하지. 합리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교회 뭐 대표단, 뭐 셀리더, 셀인터, 사역장, 팀장, 뭐 교사들과 같은 하여튼 여러 가지 영적 리더들은요, 꼭 한 번씩은 하나님과 자신들이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세와 비슷한 영적 탈진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 젊은이 교회가 작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웬만한 뭐 중형교회 사이즈의 그 규모가 돼요. 한 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600명 정도 되니까 나름 하여튼 굉장히 큰 공동체죠. 근데요, 이런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장점이 있어. 아, 큰 교회에 이렇게 청년들 많으니까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뭔 사역을 계획해도 사람이 모자라서 못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물질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없고 기획력이 부족해서 뭘 못하는 경우는 없어. 아주 번뜩이야, 번뜩이야. 우리 청년들 진짜 기획력과 뭐 이런 거 보면 번뜩이에요. 그리고 아, 예배 환경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어떤 교회 뭐 진짜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가면 기타 하나 갖다가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뭐 우리 이만 전공자애들이 막 그냥 피아노 치고 막 그냥 일렉 기타 치고 막 조명 왔다 갔다 하고 막 저거 뭐야 저거 뭐라 그러지 저거? 하여튼 저거 하여튼 막 화면 왔다 갔다 하고 막 지미집 아 저거 방송용 지금 저 방송실에서는 지금 진짜 방송 우리 교회는 방송 시설에 나가 방송에 나가는 교회니까 막 엄청나게 하죠 다 좋아 막 전정 예배 드려봐 여사 연기 막 안개도 나와 우리 교회는 막 되게 멋있어 막 되게 좋아 최고야 진짜 최고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 공동체 와서 이제 한 2년 한 3개월 이제 4개월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여기 이 젊은이 교회 이 큰 교회에 굉장히 나쁜 단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약점이에요. 부끄러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꿈의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신앙의 뿌리를 낸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 꿈의 교회 지금 젊은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예배입니까? 꿈의 교회 여러분들 교회예요? 새로 오신 분들은 뭐 당연히 이게 뭐야 뭐 오자마자 아 그런 분들은 당연히 아닐 수도 있지만 한 좀 신앙생활 한 1년 2년 하여튼 여기서 하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꿈의 교회 여러분들 교회입니까? 이 젊은이시오 두드림 공동체 이 두드리시오 공동체 여러분들 교회냐고요? 그런 신앙의 뿌리를 박으려고 하는 게 있냐고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과 환경이 제공되면요 몇 번 나와봐요. 큰 교회니까 뭐 나오도 안 나오도 뭐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나도 진짜 모르겠어. 막 누가 우리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맨날 봐도 뭐 저 뒤에서 이렇게 인사하면 새로운 얼굴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서 비자 제공되는 몇 번 다녀보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아 3주간에 새 가족 교육 잘 마치고 셀 모임에도 직접 가. 근데 거기에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는 거야. 거기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좀 다녀보니까 아, 이 공동체도 별거 없더라. 아, 뭔가 화려하고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안에도 뭔가 너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안에. 신앙의 뿌리가 없이 여기는 내 교회라고 생각해서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불교와 같이럼요 개인의 도를 닦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한 교회 신앙생활은요 가족 공동체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 공동체의 마음이 없이요 10년, 100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절대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나 와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기의 신앙 기준이지 성경에는요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가 모인 곳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권속이라는 이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는 그냥 쉽게 말해서 가정 가족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서 뭐라고요? 우린 다 지금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 형제들한테는 남자들한테 형제님, 자매들한테는 자매님 하잖아. 그게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이게 격식 차려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지만 이게 그냥 좀 신하게 편하게 얘기하면 오빠, 오빠, 누나, 언니 이런 너 내 가족을 부르는 내 가족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라고요. 괜히 형제님, 자매님 아니에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서로요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모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여러분들 부모님이 나름 부모님과 비교했을 때 뭐 경제적으로도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성품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족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듣다 까가지고 눈 부라리면서 엄마 아빠는 부족해. 내 엄마 아빠 아니야. 나가. 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야, 진짜 정말 답이 없다. 너 진짜 너 옆에 집에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니네 그 꼬라지로 사냐? 야, 너 진짜 정말 너무 부끄럽다. 나가.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에서는요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가정이라면요 연약해요. 부족한 거 있어요. 그래도 그 부분을 끝까지 감싸주고 끝까지 함께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있지. 엄마 아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있지. 너네들을 보면 더 많어. 부모님들을 보면 더 많다고. 근데도 그 연약한 부분들 감싸주는 거야. 사랑해주는 거야. 내 새끼니까, 내 가족이니까 품어주는 거라고요. 그게 가족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고 필요에 따라 모임, 멤버십 공동체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신자라면 아직 몰라. 이게 무슨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 몰라, 이 교회 저 교회 하여튼 뭐 떠다니면서 막 그냥 하여튼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교회 생활했는데 여전히 교회를 멤버십 공동체로 알고 있다면요, 그냥 필요에 따라 쉽게 교회 바꾸고 필요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쉽게 어떤 한 교회, 어떤 한 공동체, 어떤 모임에서 떠나시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 안 머물어도 돼요. 우리 교회 정착하는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시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여기가 내 교회가 돼야 돼요. 두드리시오 청년부가 여러분들의 청년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맛 따라서, 여러분의 기준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요. 성경에 어디 나와? 진짜 나한테 한번 찾아와서 데리고 와봐요.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때로는 내 마음을 막 후려파는 말씀들이 지금 매주되고 있지네. 막 불심판 같은 말씀, 막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뭔가 나를 막 채찍질하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이라면요, 그 말씀에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이 교회 다녀봤더니 아, 내가 좋아하는 설교 안 들려. 아, 이 교회 별로야. 아, 저 목사님 별로야. 막 얼굴도 시커매. 맞아요. 막 인상 막 더러워. 저쪽 가가지고. 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당연하지, 그건 당연하죠. 근데 때로는 이제 그런 말씀 말고도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책찍과 같은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곳에서 그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지. 듣기 싫으면 다 떠나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고요.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예요. 신앙의 뿌리를 내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 있어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많아서 몇백 명이나 모였는데 어떻게 다 마음에 들어? 목회자, 목사님, 제가 더 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죠? 어떻게 제가 다 마음에 들겠어요? 전도사님들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냐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요,
아, 남의 문제같이처럼 지적질하는 거. 지적질만 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 제일 못난 사람들이야. 대안 없이 지적질만 하는 거. 대안 없이. 자기는 발전도 없이. 타인의 일처럼 내 공동체의 문제를요. 내 공동체의 문제로. 막 내 교회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같이처럼 아파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하고 이해하면서 다 같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부흥하는 것이요.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의식을 가진 진짜 온전한 신앙인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이 두드리시오 공동체를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의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축복하고 아픈 일이 있으면 아이 저 뭐 저렇게 시끄러워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내가 끼어들어서 그 뭐 아픈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가족 공동체를 신앙의 뿌리를 가진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뿌리도 없고 가족 공동체 의식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맞아야만 모임에 참석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요 힘들어요. 요즘과 같은 시험기간, 결혼 시즌, 단풍, 와 진짜 좋더라. 왜 여기 와 있어? 단풍 구경 가야지. 단풍 시즌. 그러면 뭐 셀 모이면 당연히 제껴주지. 아 예배 뭐 여기 내 교회도 아닌데 뭐. 예배 그냥 가뿐하게 제껴주고요. 아 그런 분들 때문에 아주 재밌어요. 롤러코스터가 막 그냥 출석 이게 롤러코스터 타고 있어 막 지금. 또한 셀 리더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단문 아우 맛있게 그냥 잡숴주시지. 맛있게 먹어주시지. 때로는 귀찮다고 아예 카톡방에서 나가버려. 그러한 행동들 때문에요. 여기 있는 셀 리더들, 셀 인턴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 아무나 안 뽑습니다. 내가 맨날 갈구고 막 맨날 혼내지만 한 번만 칭찬할게. 여기 있는 셀 리더들, 대표단들, 셀 인턴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람들요. 정말 진짜 우리 교회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어딜 갖다 놔도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뽑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상처 막 그냥 막 가진 상처 다 줘 막 남일같이처럼 아 막 되는데 뭐 마음에 안 들다고 막 너 못생겼어 하면서 카톡방 나가버리고 또 막 하여튼 막 별 안 좋은 소리 하고 나가버리고 그러한 일 때문에요. 10월 달쯤 되면요. 요쯤 되면요. 대표단, 뭐 목회자들, 셀리더, 셀인턴들 내가 아까 전에 뭐 바깥에서 저 세 가족 맞이하고 있는 애들 봤는데 완전 넋이 나갔어요, 애들이. 힘들어. 지쳐요. 지칩니다. 진짜 지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두 번 다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처받아서요. 아, 내년부터 저요. 대표단 시키지도 마십시오. 저 죽었다 깨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짜 큰 상처받아서 저 셀리더 팀장 어떤 경우는 뭐 봉사 뭐 찬양팀 성가대 하여튼 이런 팀들 안 합니다. 못해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목사님 저 죽여주세요. 저 그냥 귀찮아요. 안 할래요. 이렇게요 진이 빠지는 사람들이요 생긴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이 영적 탈진 어떻게 해야? 그냥 죽어? 죽을까 진짜? 죽여달라고 해서 진짜 죽이면 어떡해? 너무 억울하잖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래요. 막. 아, 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 이제 몰라요. 나 모르겠어요. 그냥 아, 맡겨졌으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하긴 하는데 아, 나 너무 몰라요. 힘들어요. 진짜 너무 지쳤어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머무는 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세도요 결국에는 영적 탈진해서 금방 회복됐어요. 다시 한번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영적 탈진을 이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이렇게 사역으로 오는 사람들부터 오는 이런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또 고난들로 오는 탈진들 있잖아. 나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갑자기 오는 막 고난으로 인한 영적 탈진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고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대답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나에게 찾아온 영적 탈진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왜 영적 탈진이 됐지? 내가 왜 지금 왜 이렇게 지쳤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저도요,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진짜 솔직히 진짜 지쳤어요. 정말 지쳤어요. 많이 지쳤어요. 마음도 힘들었고, 와 정말 진짜 와 이게 와 진짜 하여튼 정말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왜 지쳤는지 생각해 보니까 확실한 거 하나, 그런 멤버십 성도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난 안 지쳐요. 절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치진 않아요. 뭐 예수님 당시 때도 뭐 예수님 쫓아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십자가 못 박자마자 그냥 자기들의 입맛 따라 아 저분 따를 뿐 아니니까 그냥 뒤돌아갔던 무리들, 예수님 계실 때도 얼마나 많았는데, 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영적으로 탈진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근데요, 제 마음을 진짜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요, 이전의 대표단, 이전의 지파장, 이전의 셀리더, 이전의 셀인턴, 이전의 팀장이었던 사람들이. 왜? 내가 너무 믿으니까. 내가 너무 신뢰를 하니까. 여전히 정말 이곳에서 사역 내려놓은 애도 여전히 우리 젊은이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 나 진짜 그 사람들 너무 그냥 정말 진짜 나 너무 고마워. 감사해요. 근데 정말 몇 사람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사람들이요, 대표단 내려놓자마자, 셀리더 내려놓자마자, 뭐 인턴 내려놓자마자 그렇게 열심히 예배자리 지키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요, 어쩌면 그렇게 내려놓자마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수많은 합리화가 어쩌면 그렇게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3년 동안 제법 반복되고 있는데 선교, 난 정말 내가 지금 진짜 심각하게 선교 안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선교 갔던 사람들 너무 기대됐어. 막 선교 때는요 얼마나 바빠. 시즌 너무 바빠. 그런데도 주중에 막 모여. 막 예배 세 번씩 드리는 거 브릿지 워시 웬스데이 아버 워시 금요 성령 집회 안 빠져. 선교 끝나자마자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제가 정말로 그래서 심각해서 내년에 이렇게 형식적인 선교는 안 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뭐 대형 교회니까 해야 돼? 아니, 이런 식의 형식 선교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선교는 하지 말아야죠.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나 정말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이런 선교를 가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 여전히 지금 올해 정말 셀리더, 셀린턴들 잘하는데 정말 한결같이 본인들의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강요하고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주중에 바쁘면 예배 못 드릴 수 있어. 그 주일 저녁 브릿지 열심이라도 한번 내 세론들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 드려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정말 줄기차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내가 왜 영적으로 탈진한지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근데 하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 다행히 많지는 않아요. 내가 믿었던 몇몇 사람들이,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지쳤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왜 영적으로 지쳤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중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도,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 보여주셨고, 홍해바다 가르셨고, 반석 쳐서 물 주시고, 메추라기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돌판에다가 성경 말씀, 십계명 말씀을 막 기록해가지고 막 성경 공부를 직접 가르치셨어. 제자 훈련을 직접 하신 그 하나님, 그걸 경험했잖아, 봤잖아. 그런데 한결같이 고난만 다가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만 다가오면 원망으로 반응하고 전혀 영적으로 노력해서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요 실망한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적으로 탈진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마 사역 열심히 하신 분들, 뭐 사역 열심히 안 하신 분들 영적 탈진이라는 거 없을 거야, 아마. 사역 열심히 하신 분들, 한 번이라도 해봤던 사람들 영적 탈진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탈진 왔을 땐 지금 100%입니다. 사람 보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 보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 보고.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요, 100% 영적 탈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저요, 믿지 마십시오, 제발. 이경수 목사님 한결같이 막 신앙 지킬 것 같아. 저도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요, 굉장히 연약한 모습 많아요. 성품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잖아. 성품적으로 부족한 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말 항상 막 영적 믿음인 것 같고, 막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막 믿음의 뭐 하여튼 사람일 것 같아도요, 그 사람 언젠가 한 번씩은 쓰러져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모세 믿었어요? 모세요? 그냥 한 방에 어느 순간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막, 우와, 바알과 아세라, 막,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막 싸움에, 막, 여기 제단 하나 막 쌓아놓고, 그래, 너네들 한번 바알한테, 아세라한테 기도해봐라. 누가 찬신인지 아닌지, 1대 850. 막,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불이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막 불이 막 살려지고, 막 850명 다 이겨버리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이 바알 숭배자 이세발 여왕이 죽인다고 달려드니까 열왕기상 19장 2절 똑같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삶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고. 제가 이번 주에 말씀으로 물들다 계속 욥기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 닥쳐왔을 때 욥기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뭘 말만 멋있지 뭐야? 뭐 다 죽어. 난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이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도 한 방에 무너지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냐? 하물며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사람 보면요, 100% 여러분들 쓰러져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저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옆에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사랑의 대상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냥 먹을 것 갖다 주고 기도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한테 나 너 기도했는데 너 왜 나한테 기도 안 해? 바라지도 마. 내가 너 이렇게 섬겨줬는데 왜 너 나한테 안 섬겨? 바라지도 말라고요. 그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면요, 100% 낙심한다고요. 제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 사역하면서 진짜 일 때문에 힘들어서 쓰러진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막 청년 시절 때 제가 동시에 뭐 여러분들 뭐 많이 한다 그러는데 진짜 우습지도 않아, 너네들. 내가 셀리더, 중고등부 찬양팀 인도, 오전에는 또 초등부 찬양팀 만들어가지고 찬양팀 인도, 오후에는 청년부 찬양팀 인도,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그 성가대 이끌고요. 금요 철야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하고, 토요일 날은 뭐 기도 뭐 리더 모임 4시간씩 막 기도하고, 하여튼 진짜 할 수 있는 교회 모든 일을 나한테 다 시켰어. 다 시키고 나는 다 아멘했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 젊었을 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셔서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어제 그런 건 배운 거 있어가지고 기도 진짜 하면서 하여튼 다 한 막 진짜 7개, 8개 사역씩 다 했어. 잘 감당했어. 일만 하도요, 공부도 잘했어. 미안하지만요. 공부도 다 잘했고요. 교회도 다 잘했어. 나 잘났어. 잘했어요. 근데요,
저를 무너뜨렸던 건요, 제가 할 때마다 가끔씩 사람 봤을 때마다.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은, 내가 쟤네들 또 왜 보고 있었지? 내 저 사람 왜 보고 있었지? 근데 요번에는요, 생각보다 영적 탈진에서 금방 회복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건 진짜 여러분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제가 요번에 정말 금방 회복됐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 영적으로 힘들 때요, 제 마음 속에서요, 성경 말씀이 막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을요, 붙들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자랑할 게 있어요. 이제는요, 말씀 묵상하는 게 저한테 거룩한 진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시험 들어도요, 저는요, 지금 성경책 놓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실망이 돼도요, 사람들 때문에 정말 낙심됐었거든요. 정말 기분 진짜 정말 꿀꿀해서 너무나 진짜 여기서 사역하기도 싫다는 정말 그 정도로 마음이 무너졌었어요. 실망이 돼가지고. 근데도요, 제가 저도 모르게 아침마다 여태 책상에 앉으면 성경책 피고 있더라고. 성경책 피고 있고 다섯 장씩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되고 낙심되고 그렇게 지칠 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동안 외웠던 말씀들, 막 밑줄 쳤던 말씀이 갑자기 막 툭툭 튀어올라. 요번에 저를 일으켰던 말씀, 시편 42편 11절 말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막 이런 거. 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막 이 찬양이 막 올라오면서 이 말씀이 막 올라와.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막 이 말씀이 막 튀어 올라오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막 구약에서부터 막 요한 계시록까지 말씀이야. 내가 묵상하면서 평상시 막 밑줄 치고 함께 나누려고 했던 말씀들이 그때는 그냥 뭐 밑줄 쳤고 스쳐 지나갔던 말씀인데, 내가 막 영적으로 탈진하고 고난이 오고 힘들고 막 지치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막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막 튀어오르면서요, 저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금방 영적 탈진해서 회복했어요.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탈진은요, 그 순간 기도한다고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탈진이 왔다는 건요, 오랜 시간 동안 뭔가 나를 누른 건데 그게 한 방에 기도한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무겁게 날로 먹으려고 그래. 여러분들 평상시 삶 가운데 꾸준하게 말씀 묵상하고, 그러니까 말씀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부르짖는 예배자들이 결국에는 시험이 닥쳐오고 고난으로부터 오는 영적 탈진에서요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사역하고 그런 노력도 없이 어떤 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영적 탈진 한번 오면 완전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서 상처받아서 더 이상 회복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자들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까?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눈물로서 기도하며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회복시키셔서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탈진이요, 지금부터 방지하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정말 방법 없습니다. 예배 자리 꾸준히 지키십시오. 말씀 꾸준히 보십시오. 예배 나와서 꾸준히 부르짖는 거 영성으로, 영적으로 훈련하십시오. 거룩한 습관, 거룩한 그냥 표어같이 글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두드리시오 거룩한 습관 다섯 가지,
그거 한번 지켜보려고요. 계속 노력해요. 안 됐어? 그러면 어설픈 완벽주의자 되지 말고 또 한번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될 때까지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거룩한 습관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요. 여러분들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요 변치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